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대혁명기 때 그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그 바렌 체포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91년 6월 달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2년 후에 1791년 6월 달에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프랑스 대혁명의 파도를 피해서 망명을 하려고 해외로 도망을 가려고 파리를 탈출하지만 바렌에서 체포된 사건을 말합니다. 국왕의 권위가 실추되고 공화파가 등장하고 입헌군주제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뚤레르 궁전에 유폐된 국왕은 1791년 3월 달에 귀족 중에서 자기의 지지자인 입헌 왕정파인 미라보의 죽음과 라파이트의 권력 약화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본국인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하자고 합니다. 변장을 하고 몰래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마리가 1755년생이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 당시에 36살이 되겠습니다. 남편인 루이 16세는 마리 앙투아네트보다도 한 살이 많은 37살이 되겠습니다. 1793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니까 이때 마리 앙투아네트는 38살, 루이 16세는 39살이 되겠습니다. 참 짧고 기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메르시 대사를 통해서 본국인 오스트리아와 연락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망명에 성공을 하면은 친족이 있는 외국의 여러 나라 군대를 동원을 해서 프랑스 혁명을 진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향락의 프랑스 궁정 생활을 다시 한번 더 즐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낱 꿈이며 오히려 목숨을 단축하게 되게 됩니다. 운명이라는 것, 그리고 시대 정신이라는 것,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는 것을 모르고 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마리의 오빠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레오폴트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카를 6세였고, 카를 6세의 아들을 못 낳고, 딸인 그 마리아 테레지아 밖에 없어요.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남편인 그 프란츠 요제프 1세, 가 이제 왕이 신성로마 이제 황제가 되고 독일과 이태를 통제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낳은 그 16명의 자식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인 그 프란츠 요세프 2세가 이제 죽고 그다음에 이제 오빠 아들인 그 프란츠 요세프 아들 이제 신성로마 이제 황제가 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레오폴트 2세죠. 이 레오폴트 신성로마 제고 레오폴트 2세가 아주 회의적인 태도로 협상을 지연하고 차관을 뭐 주지 않는 등 아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녀의 망명 계획은 무산되니까 그 친정집에서 친정인 그 오스트리아 그 신성로마 제국에서 안 도와주는 거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레오폴트 2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레오폴트 2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동생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군사 한 명, 돈 한 푼도 쓸 생각이 없이 여동생을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레오폴트 2세는 러시아와 딴 데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여동생은 이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레오폴트 2세는 러시아와 프로이센과 함께 폴란드 분할을 논의를 하고 파리의 혁명 세력인 자코뱅당에다가 재정 지원 돈도 막 주면서 패티용과 식사를 한 등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에만 전념을 하게 됩니다. 망명계획의 중심인물들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망명계획의 중심인물로는 왕비의 애인인 스웨덴 귀족 한스 악셀 폰 페르센이 있고 그 다음에 슈아젤 대령이 있고 그 다음에 왕실학자인 고구라 등 몇 명의 군의대뿐이 그 왕실을 도와주지 않는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왕당파하고는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왕당파를 좀 꽂혀서 이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쉽게 망명할 수 있는데 왕당파하고도 연계가 잘 안 되고 궁정 안에 있는 몇 명밖에는 이제 그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그다음에 국경지대의 군대를 막고 있는 부위의 후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경에 있는 군대에서 망명을 이제 그 모른 척하고 이제 그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부위의 후작이 되겠습니다. 그 마리의 애인인 페르센이 스웨덴 사람 외국인이지만은 천문학적인 도피 비용 돈을 이제 그 와서 가져옵니다. 돈을 이제 가져오고 하지만은 마리의 무리한 주장을 마리가 이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앙투아네 지금 아직 긴급 상황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이제 그 사치스러운 생활, 그 편안한 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요구를 하기에 팔두 마차를 준비를 해라. 그다음에 이제 마리 8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베를린형,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최신 모델, 고급 모델이죠. 베를린형 대형 4륜 마차를 준비를 해라.
4륜 마차, 바퀴가 4개 달린 대형 마차를 새로 주문해서 새 차를 산 거죠. 그래서 화려한 인테리어를 하고 화려한 복장을 뭐 새로 준비하느라고 이런 거 하느라고 망명 출발할 날짜가 한 달이나 늦어지게 됩니다. 이 뭐 빠따리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뭐 멋지게 차리고 도망가고 뭐 새 차 사고 뭐 이러다 한 달 동안 늦게 됩니다. 뭐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경에 있는 부의의 후작이 반역 혐의로, 이 사람 또 혹시 또 그 혁명정부에서 반역 혐의로 추궁을 당할까봐, 국왕에 서면 명령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명령서를 줘라. 자기 이제 면피하려고, 책임을 피하려고 있어서, 루이 16세는 벨기에 국경인 몽메디 요새로 가기로 합니다. 여기서 국외로 망명한 귀족들을 불러서 이들하고 합류할 생각이지만은, 이 국왕은 어디까지나 프랑스 국내에 머무를 생각을 하죠. 오스트리아 넘어가지 않고 프랑스에서 어떻게 이제 망명 귀족들을 모아서 뭐 어떻게 이제 좀 그럴 생각이지 뭐 프랑스 국경을 넘어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종, 그 하인들이죠. 몸종이 이제 쉬는 날이 될 때까지 하루를 더 연기를 하는 등 계획이 자주 바뀌고 우왕좌왕하고 이제 일정이 미뤄지고 하면서 이제 출발이 늦어지는 거죠. 띨레르궁을 출발한 이 변장한 국왕 일행은 방심을 하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그 긴장을 안 한 거죠. 뭐 방심을 하고 가는 길에도 계속 그 우아한 식사, 아주 뭐 아주 맛있는 거, 비싼 식사, 우아한 식사를 하고 화려한 마차도 화려한 마차 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는 눈에 확 띄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왕실 그 마차 행렬이 지나갔다 이런 소문을 사방에 퍼뜨리게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국왕을 기다리던 슈아젤 대령과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약속 장소가 틀려서 슈아젤 대령과 만나지 못하고 결국 국왕 일행은 주민 신고를 합니다. 이거 이상한 그 왕 행차 같은데 아주 그 화려한 행렬이 지나갔다. 그래서 혁명군에서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현지 군대하고 추격군하고 의해서 마렌에서 체포를 되어서 20시간, 하루 정도 거리인 파리로 3일이나 걸려서 다시 이제 그 잡혀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잡혀온 후에 2년 있다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루이 16세 마리앙뚜아네트가 처형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프랑스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국왕이 해외로 도망을 가서 외국 군대를 동원을 해서 프랑스를 공격한다는 말도 안 되는 가능성에 국민들이 전부 다 분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두대 사라진 거죠. 마리앙뚜아네트는 혁명에 대해서 끔찍한 무관심을 보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은 달려있지만 무서운 수단까지도 불사하는 비도덕적인 자들, 그러니까 혁명군은 이제 비도덕적인 자들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무서운 수단까지 통해서 그녀의 불신은 깊어만 갑니다. 이제 싫어하는 거죠. 왕당파 귀족인 미라보의 왕비 수호 내란 계획은 실패를 하고, 뭐 이 사람 이제 그 병으로 일찍 죽죠. 그 다음에 미라보 이제 귀족이, 그 다음에 이제 멍하니 도살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가축 같은 왕가 멍텅구리들에 대한 그의 분노는 멸시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라보 이 귀족이 보기에 이 왕가 사람들은 멍텅구리 같이 그 도살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걸로 변해서 화가 난 거를 넘어서 이제는 뭐 멸시감이 되는 거죠. 미라보는 1792년 3월에 국왕을 위해 싸우다가 피로사를 하게 됩니다. 미라보 백작이 루이 16세에게 말하기를, 왕은 밤에 몰래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대낮에 당당하게 국민회의와 담판을 지어야만 합니다라고 이제 충고를 해주죠. 하지만 이제 왕 그 말 안 듣고 만나지도 않고 뭐 두문불출하죠. 1793년 단두대에서 처형되기 전까지 루이 16세의 프랑스 왕실 일가는 혁명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몇 번이고 이제는 정말 평화가 찾아오고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이하게 생각한 거죠. 이 혁명도 끝나고 이제는 평화가 오고 나도 그냥 편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혁명의 무서운 창칼에 의해서 결국에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게 됩니다. 폭풍의 사이사이에는 갑자기 무풍 상태가 나타난다. 폭풍이 막 몰아치는 사이에도 중간중간에는 조용한 바람이 안 부는 그런 상태가 중간중간에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이제 평화가 온다고. 혁명은 파도와 같아서 가끔 뒤로 물러나기도 한다. 그렇죠? 앞으로 계속 밀쳐오지만은 어떤 때는 밀쳐왔다, 뒤로 갔다, 밀쳐왔다, 뒤로 갔다 하기 때문에 혁명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서운 순간이 계속 다가온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지쳐서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선멸적인 타격,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뒤로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준비를 하는 거죠. 혁명이란 것입니다. 시대를 못 읽고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한 루이 16세와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스스로의 목숨을 재촉을 했고 다만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 그 인생을 개인적인 인생을 봤을 때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